그런데 이게 2025년까지 5년 동안 8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. 네. 이게 저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많은 건가요? 이게 그 정확히 말하면은 그 아파트라고만 꼭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아파트 공급은 힘들 것 같고, 네. 뭐 매입을 한다든지, 뭐 어떤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개량을 한다든지, 뭐 다세대 주택도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량이 그 정도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. 네. 일단 그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무주택자 가구가 네.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888만 가구, 그러니까 한 900만 가구 정도 가까이 네. 되는 그런 수치인데 네. 이게 전체 가구 수를 보면 한 40%가 넘고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네, 수준이거든요. 네. 만약에 정부가 이 80만 가구를 약속한 거를 모두 다 지킨다고 해도 네. 한 무주택 가구가 한 10% 정도는 대지장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네. 문제는 지금 인구가 감소를 계속적으로 네. 하고 있는데 최근 신년사에서도 들은 것처럼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. 네. 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. 왜냐면은 네. 뭐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를 하냐에 따른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. 그런 것을 또 수요자들은 대비하는 측면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. 근데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, 그 다음에 실제 그 주요 일자리나 많은 그 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에 공급되는 가구 수가 한 30만 가구 정도 되니까 이게 과연 많은 건지 적은 건지, 어떻게 보면 이 30만이 크게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네. 뭐 한 10년 정도로 길게 늘어뜨려 놓는다면은 네. 1년에 한 3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. 그 들어오는 입주 시기나 뭐 착공되는 그 시기에 따라서 뭐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사업이 조금 덜그덕거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쉽게 공급되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공급에 대한 얘기를 시장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 요구에 맞춰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인정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. 별로 이렇게 독자나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은 관심이 없을 부분일 거예요.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집값 안정이었단 말이죠.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번 정부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집값이 올랐지만 너무 올라서 저 같은 이제 서민 중산층들은 도저히 서울에서 그 집을 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이 정말 올라가지 않고 진정되거나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냐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거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일전에 지금 저하고도 촬영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지금 뭐 5년 동안 통계를 가지고 공급량하고 분석을 해보셔도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. 네. 근데 그래도 주거지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값 상승이 뭐 급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네. 막을 수가 있다라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공급은 네. 하는데 집값은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네. 이뤄지고 또 주거질 개선은 안 되고 사회적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네. 공급이라면은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공급은 안 되는 거죠. 그럼 네.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은 집값도 안정되고 주거질도 개선되고 네. 또 사회적으로 주택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내 집장 마련되는 그런 기회장이 된다라면은 좋은 긍정적인 공급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숫자 어떤 뭐 특정 건설사 돈 버는 거 뭐 흔히 뭐 투자나 투기하신 분들이 다 가져가는 뭐 그런 공급이라면은 사실상 그런 공급은 어쩌면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필요 없는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재고 주택 안에서 차라리 순환을 했었던 게 더 좋은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잘 인지를 하고 앞으로 나오는 그 공급들이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거부감 가질 것 같아요.